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맥그랜드에서 공인중개사 1차 과목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학 개론 1차 강사 이종원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청약을 피하셔야 될 유형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청약하지 마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 청약해서는 안 되는 유형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요, 청약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주택을 구입하시기를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될지 안 될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청약에서는 안 되는 유형, 우리 크게 제가 네 가지 유형을 살펴드리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청무피사족,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청약은 무슨 피주고사 하는 유형입니다. 두 번째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묻지마 유형, 묻지마 청약을 하시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청약하시면 큰일 납니다. 상당히 큰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자금 계획이 없으신 분들, 계약금 10%도 없이 청약에 덜컥 당첨이 되시는 분들,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물론 이제 유주택자도 1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유주택자 청약에 당첨되기는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청약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유형이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유형, 청무 피사족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부동산 관련 신조어라고 하죠. 세 가지 신조어 한번 살펴볼까요? 청무피사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블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벼락거지 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인 나라들입니다. 그죠? 청약은 무슨 피주고사 하는 유형은요, 그냥 기존에 이제 주택 청약이 끝난 상태, 1, 2년 단지를 갖다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냐면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내 소득이나 내 자산 수준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네 하시는 분들 벼락거지라 그래요. 실제로 있는 용어입니다, 요즘에.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으로 겪는 우울감, 우리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 알고 계시죠? 부동산 블루입니다. 부동산 가격 오르니까 나는 집이 없는데 자꾸 우울해지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겠지만 성격이 급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청약을 기다리지 마시고 자신의 어떤 가점이라든지 특별 공급 요건을 기다리지 마시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청약 가점이 상당히 낮으신 분들, 아니면 특별 공급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신 분들, 생애 최초도 아니고 신혼부부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니고 노부부양을 할 수도 없는 구조, 게다가 소득수준이 조금 높다면, 그리고 금수저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가감하게 피주고 사셔도 된다고 봐요. 특히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줄 재산이 있다, 자, 5억을 증여받았을 때 우리 증여세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계산, 성인 자녀 공제가 5천만 원 공제가 돼요. 부부는 6억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과표가 5천만 원 공제하고 4억 5천 잡히고, 1억까지는 증여세율이 10%, 1억부터 5억 구간은 20%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1억을 빼서 10%, 1천만 원을 내고요, 나머지 3억 5천 부분에 대해서 20%를 내면 됩니다. 근데 그럼 8천만 원 되겠죠? 3%도 공제해줘요, 자진 납부하면 3개월 안에. 그러면 7,760만 원을 우리가 증여세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5억을 증여받았고 내가 그동안 모아온 돈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8천만 원 이상 오를 자신만 있다면, 8천만 원 이상 오를 자신만 있다면 증여세를 내고라도 주택 구입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죠. 결론은 오르는 집값만 보고 있으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우울하신 분, 미칠 것 같아요. 막 매일매일 불안하고 막 이게 저기 집중도, 자기 일에 집중도 못 하겠어. 그리고 성격이 급하시거나 청약 가점이 낮으신 분들, 특별 공급도 안 되시고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돈이 좀 있고 아니면 소득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은요, 청약 기다리지 마시고 피 주고 사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무조건 청약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분들은 노력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묻지마 청약 하시는 분, 특히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공부하기 너무 싫어, 발품 팔기도 싫고, 그런데 옆에 청약 됐다는 거 이렇게 소식만 들으면 배가 아파 죽겠어, 불어 죽겠고, 그래서 야, 너 청약할 때 나도 좀 같이 껴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알아보고 걔가 청약을 넣으니까 거기 쭉 넣어버리는 거예요. 덜컥 당첨이 돼버립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어떤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약의 절차 7단계를 볼까요? 제일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견본주택이 오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공급 신청을 먼저 받고 1순위 청약 신청, 2순위 청약 신청이 이루어져요. 1순위에서 끝나면 2순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를 하고 당첨자 계약을 해요. 근데 이거 6번, 7번 잘 보셔야 됩니다.
6번, 7번. 당첨자 발표 다음에 당첨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분명히 당첨이 됐는데 계약을 못하시는 유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부적격자가 되어서 당첨이 취소되는 첫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한 13%의 당첨자가 부적격자가 되어서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아까운 기회가, 청문 같은 기회가 부적격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단지에서는요, 20%가 부적격자인 경우도 있어요. 80%만 적격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유형은요, 분명히 당첨이 됐는데 당첨자 계약을 안 하는 경우, 우리 주택계약을 안 하는 경우 당첨이 된 동호수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적격자이긴 한데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당첨을 포기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사용했던 통장을 다시 사용 못해요. 새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 기간 날라가죠. 1순위 요건 날라가죠. 저축 총액 예금 조건 다 날라갑니다. 우리 어떻게 해서 모은 가점이고 어떻게 해서 모은 기간인데 이게 다 날라갑니다. 새로 가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불이익입니다. 그러면 한번 당첨되고 당첨 포기하는 순간 다음 당첨은 이제 거의 뭐 생각을 안 하셔야 될 상황까지도, 요즘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첨 포기할 때는 일단 재사용 금지되고요. 재당첨 제한 기간에 걸려요. 그래서 뭐 투기과열지급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다시 총액을 넣을 수가 없어요. 재당첨 기간 동안에. 장기 전세, 임대주택에서도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고. 가장 많은 부적격자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청약 가점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난 줄 알았는데 9년 9개월 지났어요. 무주택 기간이. 부양가족이 4명 줄 알았는데 3명이에요. 이게 다 청약 가점 오류입니다. 다 부적격자, 다 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청약 가점 오류로 인한 그 부적격자가 한 70%. 부적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적격자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1년 동안 당첨이 제한됩니다. 청약을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부적격자가 되면 1년 동안 다시 청약을 못 넣게 되는 겁니다. 이런 큰 불이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 청약은 그 당첨만 되면 평생 쓸 운을 다 썼다고 얘기할 만큼 당첨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부적격자로 한번 당첨됐다가 취소되고 나면요, 다음 당첨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평생 쓸 운을 두 번이나 다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묻지마 청약이 일단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묻지마 청약이 안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소개해드리면 일단 발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발품은요, 견본주택 다녀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으로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지금 청약 요건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좋은 건 자신이 청약을 신청한 주택의 견본주택 상담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좋은 정보예요. 그러니까 청약 조건이나 여건들이 상당히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말에 캠핑 다니지 마시고, 주택 마련하기 전까지 놀러 다니지 마시고 모델하우스에 놀러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견본주택에 놀러 다니시면서 청약 조건이라든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미리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청약 가점 같은 거. 무주택 기간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시로 청약 홈에 들어가서 자신의 청약 가점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공부는 하기 싫고 청약에 당첨되고 싶고 그렇게 되면 청약에 당첨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운 아니면 당첨되기 어렵다고요.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받고 계신 연봉 있죠?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때로는 야근도 하고요. 때로는 주말도 나가고요. 시간 내에서도 일을 합니다. 그죠?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근데 청약에 당첨되면 그 연봉보다 몇 배 많은 차액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실 때 쏟는 열정, 그 열정의 반 또는 반의 반만 쏟으셔도 됩니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안에서 미안합니다. 자금 계획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공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단 자금 계획은 3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뭐요? 계약금 10%. 두 번째는요, 중도금 60%. 세 번째는요, 잔금 30%입니다. 언제 내야 되는지. 계약할 때 계약금 10%를 냅니다. 그 다음에 지어지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후분양 일반적이니까. 짓는 3년 동안 나누기 6 해서요, 10% 곱하기 6회에서 60% 중도금을 내게 됩니다. 마지막 잔금은요,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이제 등기 넘어오기 전에 잔금을 30% 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도금 60%와 잔금 30%는요,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계약금 10%는요, 오롯이 자기 자금만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뭘로 가능하냐면 청약 통장 해지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 통장으로 5억이라면 얼마까지는? 5천만 원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7억이라면 7천만 원까지는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금 60%와 잔금 30%가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요. 최근에 대출 제한이 걸렸어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9억 이하의 주택에 투기과열 지분은 40%까지만 자기 돈 60% 있어야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50%까지 자기 돈 50% 있어야 됩니다. 물론 비규제 지역은 30%만 있어도 됩니다. 심지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요. 중도금 대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0억을 초과하는 주택은요. 잔금 대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청약에서 이제 우리 특히 9억이나 10억을 초과하는 주택들은 주택을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본인 청약하려는 지역의 대출 조건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데 요거는 너무 자제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으니까 그런데요.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이 되면요. 제일 먼저 풀어주는 게 대출 조건부터 풀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지금 서민들까지도 잡는다는 얘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는데 큰 제약 요건이라는 얘기가 많다 보니까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출 조건은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건 지금 중도금 잔금까지 갈 때가 아니야. 계약금 10%까지만이라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자금 계획은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신이 청약하려는 지역의 대출 조건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계약금 몇 프로는? 10%는 자기 자본으로 마련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장에서 하는 노력의 반, 그 반의 반만이라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청약에 맞지 않는 유형, 유주택자입니다. 유주택자. 자, 예전에는 주택을 한 채쯤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아예 청약 제도 자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택을 안 주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기준입니다. 가장 최신 자료. 그러니까 우리 이종호의 특별한 청약 영상에서는요. 19년 자료나 18년 자료가 없어요. 지금부터 2020년 최신 자료입니다. 2021년 통계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청약 당첨자 현황이 보시면 수도권은 87%. 이거 좀 놀라운 숫자가 좀 보일 텐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99.8%. 0.2%만 유주택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야, 그냥. 안 된다. 그러니까 유주택자들은 앞으로 청약을 해서 자산 증식을 노리셔서는 안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청무피상, 그죠? 예, 그러니까 피주고 다른 주택 하나 더 구입하시든지 하는 방법으로 자산 증식을 노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집이 있는 분들은 청약 당첨되기는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점점 어려우실 거다. 그래서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으로는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요. 프롤로그까지 포함해서 총 7개 이종호의 아주 특별한 세계에 빠지셨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저는 이번에 청약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청약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청약 관련되어서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 아니면 청약 관련돼서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도 있을 거야. 그런 영상들은 좀 심화원을 또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심화원에서 또 찾아뵙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다들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으로. 그래서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버신 거 댓글로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또 다음 영상을 제안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7강에 걸친 이종호 아주 특별한 청약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청약으로 꼭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집 사세요. 청약으로요. 안녕히 계세요.